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느라.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서 크게 사역을 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 핍박을 당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엔 고린도로 내려와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 격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있을 때 예언했어요.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온다고 예언했는데 예언한 그대로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서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과 그 본토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으나 실제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조작을 하고 사주를 해야 유대인들과 본토인들이 일어나서 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말씀하기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원수 사탄이 그 사탄의 정부와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눈에 안 보이는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되고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의 세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배후에 악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악으로 유혹이나 악은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나 생명의 역사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숨을 쉬듯이 우리 주위에 영의 세계가 둘러진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들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고 계시고 마귀와 그 귀신들도 우리를 틈만 보면 역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귀가 유대인과 본토인들을 충동해서 극심한 시험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서 마음이 변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갓 낳은 자식들인데 갓 낳은 자식들이 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에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직접 가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었을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 사정을 살펴서 알려달라 했습니다. 고난받을 때 여러분 이웃이 와서 원조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고 갈 때 한 사람이 같이 와서 어깨를 넣고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면 굉장히 짐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인생의 염려와 근심은 나누어 가질수록 적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은 나누어 가질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것은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겠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이천을 쫓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10배를 더해서 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나 혼자 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혼자 쓰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함께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가시도 신앙생활할 때 구역이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함께 사탄을 이기고 함께 전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큰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우리 함께 와서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을 먹고 힘을 얻지만은
또 지역사회에 나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급히 연락을 해서 함께 기도해 줄 자는 구역에 소속한 멤버들인 것입니다. 전체 교회는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구역장에게는 주야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 급하면 구역장에게 연락해서 구역장의 구역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함께하면 한 사람이면 마귀 천 명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마귀 만 마리를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흐트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닭이 채소밭에 들어가서 싹싹싹싹 발로서 핥혀가지고 채소 심어놓은 것 다 흩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씨를 심어놓으면 마귀 와서 싹싹싹싹싹싹 다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흩어놓은 것이고 하나님은 합쳐놓은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열하면은 망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흩어놓으면 아무 힘이 없지요. 그러나 합쳐놓으면 굉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하나되기를 힘써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마귀의 진은 무너지고 하늘나라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대인과 본토인을 통해서 이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흩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핍박을 해서 흩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뭉쳐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도모가 이기지 못하지요. 거기에다가 디모데가 가서 함께 힘을 모아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의사 힘을 모아주고 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은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참다 못해요.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하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서 흩어버리가 싶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지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어찌하는지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게 낙심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부정적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격려하는 하나님, 마귀는 유혹에서 시험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 6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에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에 대한 것과 사랑에 대한 것 또 기쁨에 대한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첫째가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곧 믿음이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 세상을 믿는 것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믿음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굳세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하늘에 굳게 썼습니다. 말씀을 깨뜨릴 힘은 천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뿔을 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큰 시험을 당해서도 믿음에 굳세겠어요. 그것은 바울 선생께서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지식에 입각해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은 여러분 아주 변천이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아침에 기뻤다가 낮에 슬펐다가 저녁에는 통곡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쁨이 크게 있다가 즉시간 또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짓누를 때가 많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여름 기후와 같아서 아침에 맑았다가 낮에 구름 끼었다가 저녁에 비 오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쁘나 슬프나 맑거나 비오나 말씀에 쓰면은 믿음이 굳건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써야 돼요. 뭐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열이 나고 수끈수끈 쑤시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감정을 따라 말하면 울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믿음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내가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경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 보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보지 않고 구약시대에 그대로 보면 우리는 다 아주 박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이후로는 십자가 안경을 썼었습니다. 십자가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아 모두 다 용서받고 의롭다 하고 영광을 얻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나도 그렇게 봐야지. 하나님은 너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구나 했는데 나는 아니요 아니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요 나는 별 볼일 없어요 죄 덩어리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반대로 보는 것입니다. 안 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니까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여러분은 거룩하고 성령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오. 너는 거룩하고 성령받은 사람. 아니요. 나 거룩하지 않아요. 나 성령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 못 견디겠는데 나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은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 나도 그렇게 봐야지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는 대로 나도 봐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하여 복 받은 사람으로 본다. 아니요 나는 복 안 받았어요. 직장도 없어요. 일용할 양식도 없어요. 야 잔소리 마라. 내가 너를 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모든 가난을 다 대속했다. 나는 너희 복 받은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보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봐야죠. 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지요. 아버지가 여러분 보실 때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보실 때는 부활 성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는 언제나 좀 장난기 어린 소리로 여러분 죽으면 오늘 저녁에 천당 간 사람 손들어 보세요. 되게 옛날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겸손해서 안 드는지 믿음이 없어 안 드는지 손 안 들어요. 앞에 권사님은 권사님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당 가시겠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면 절단 강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미 함께 죽고 장사님 받고 함께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 나았다고 생각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복받았다고 생각하시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부활 영생 천국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믿음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믿으심을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믿고 계세요.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으로 믿고 계세요. 축복받은 사람으로 믿고 계세요. 부활승천하신 것으로 믿고 계세요. 믿어야죠. 그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말씀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다른 말 하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용서받았다면 나도 용서받았다고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나도 성령 받았다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너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나았다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너는 부활 영생 천국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부활 영생 천국을 얻었다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 믿으시는 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말씀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보아야지. 세상 편에 서고 인간 편에 서서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믿으시는가를 보고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이루어 같이 우리가 그대로 하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땅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땅에 온 우리의 생각이 그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두 숟가락이 마주치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생각,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님 믿으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땅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뜻이 하늘에 지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어져야 되고 하나님 보듯이 모든 것을 보도록 결심하고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 믿듯이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도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와야 돼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안 오고 그냥 겉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인간이지 변화받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생각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졌다. 새 것이 되었더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를 통하여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일고 쓰고 앉는 곳에 우리의 사는 곳에 이루어져야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기간 불과 한 3주간 동안 바울 선생과 디모데와 실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 속에 구석에 서서 하나님 생각하는 듯이 생각하고 하나님 보듯이 보고 하나님 믿듯이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 말씀하는 꽉 묵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힘차게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하고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근성으로 듣지 말고 근성으로 읽지 말고 말씀을 주의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말씀에 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쓰지 않으면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신앙인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의 구석에 섰다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사랑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특이한 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는 내 이웃을 대해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보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은 자기 중심적인 아집입니다. 아집. 무엇인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아집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입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임금으로 탁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보고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내가 내려앉고 보좌에 예수님이 올라앉은 것입니다. 이제 내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중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앉으면 알줄수록 나타난 현상이 뭐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앉으면 앉을수록 나타난 현상은 욕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집은 욕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탐심, 욕심이 나 중심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할수록 사랑이 넘쳐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느냐? 집에 있는 개들도 예수님이든지 아니든지 안다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만 시간 지나면 개를 발로 들고 차버리고 그냥 애꿎은 개에게 욕을 하는데 아, 개가 하루는 보니 우리 주인이 달라졌네. 개를 사랑해주고 두들겨주고 좀 잘못해도 발길로 안 차는 거. 아, 우리 주인이 왜 달라졌나? 아 교회 갔다 오더니 달라졌구나. 개들도 주인이 교회에서 변화된 것을 아는 거죠. 식물들도 알아요. 옛날에는 화분을 그대로 갖다 놓고 그냥 아무기나 물 그냥 확 부어주고 말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키는 아이고 너 곱구나 너 꽃이 아름답구나 잎이 싱싱하고 좋구나 식물들도 축복을 해주니 사랑을 느끼는 거죠. 사랑은 만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독간을 사랑해서 자꾸 걸레로 닦아줘 주십시오. 장독간이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기구들도 사람이 사랑해주면 반질반질해지지 않아요. 사람 사는 집과 안 사는 집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이 사는 집에는 모든 기구가 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앉은 빈집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주위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사라지고 기쁨 오네. 주의 사랑이 비치면 기쁨이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는 부인은 기운 치마를 입고 있어도 힙바람 불면서 집안일을 합니다. 아 노래를 부르면서 집안일인데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아도 남편하고 싸우고 치지고 복구하면 입이 쭉 나오고 이마살이 주름이 지고 얼굴에 아주 빛을 잃어버리고 아무 일도 못한 디프레션이 걸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24시간 편안하지 않아요. 빚을 진 사람은 늘 빚 생각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은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일생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보혈로 값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주셨으니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는데 예수님은 이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받은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갚으라. 그러므로 우리 남편에게 갚아야 되고 아내에게 갚아야 되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예수님께 진 사랑을 갚아야 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서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늘 이웃에 갚아야 됩니다. 이웃을 늘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대사라니까 교인들이 믿으면서 사랑을 할 뿐 아니라 그 결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다가와요. 세상의 기쁨이란 오락가락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베풀 때 다가오는 기쁨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항구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자매님이 한 분 아주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서 자꾸 자살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혼자서 너무 올드미스가 되어서 디프레션에 걸렸다고 빨리 시집을 보내면 디프레션 해방된다고 해서 빨리빨리 총각을 구해가지고서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내고 어린애기를 낳고 좀 디프레션에서 해방되는 듯 하더니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디프레션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울해서 아침에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애들 울어도 돌보지도 아니하고 아침밥도 짓지 않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파탄되게 된. 뭐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안 되는데요. 속이 완전히 내려앉았는데 속이 우울함으로 꽉 잡혔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지역장이 그것을 알고 가서 격려해가지고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사탄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아, 집에 와서 애들도 돌보고 집안 청소도 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밥도 제때 짓고 가니까 남편이 너무 감동해서 전도도 안 돼요. 그냥 부인 따라 교회 나왔어. 부부간에 다 교회 나왔어. 1년 동안에 부부간에 합쳐서 150명을 주교로 인도했어. 너무나 마음에 기뻐가지고 있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면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을 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기쁨이 안 와요. 내가 자동차를 사랑하면 새 자동차 사면 기뻐지지요. 내가 옷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옷을 사고 입으면 기뻐지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다렸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찾아오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뻐지지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갖게 되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기뻐지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언제나 기쁨을 싣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남편을 사랑하면 부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은 신바람이 나요. 기뻐져요. 모든 기쁨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영국 런던 대학교 한 교수가 54개국을 대상으로 어떤 나라 국민들이 더 행복함을 느끼고 사는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놀란 것은 온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백성이 방글라데시입니다.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 항상 우리 보면 홍수가 나서 거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지진 나고 뭐 너무나 가난하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나왔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욕심을 비워버렸으니까 기쁘지요. 사람이 탐욕이 있으면 늘 마음에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가면 웃음소리가 많이 나요. 부자 동네에 가면 눈 꽁꽁 다놓고 아무도 웃는 사람 없어요. 들 웃음을 웃고 허탈하게 마음을 열어놓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탐욕이 사라지니까. 욕심이 사라지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 욕심도 안 하니까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제일 행복한 조사됐고 3위가 나이지리아, 5위가 인도, 상위권을 모두 가난한 나라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최대 강국인 미국은 행복지수가 54개국 대상의 제일 꼴찌입니다. 미국이 제일 물질적으로 풍부한데 54개국 행복지수의 54등입니다. 제일 안 행복합니다. 46위가 미국이 54개국 중에 미안합니다. 46위고 일본이 44위고 독일이 42위고 우리나라도 몇이겠습니까? 23위입니다. 우리나라 방글라데시보다 행복 안 해요. 그 어려운 삶을 사는 방글라데시보다 행복하지 않는다고요. 조사에 의하면 일정한 소득 수준이 넘으면 오히려 소득이 늘어갈수록 행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질 것인데 소득이 많을수록 불행해진다. 욕심이 많아지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점점 가지고 싶으면 더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므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꾸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소득이 많을수록 불행해지고
소득이 없어서 욕심이 줄어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이 넘쳐나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계의 새 트렌드는 자꾸 환자들에게 웃기는 것입니다. 간질이라도 웃겨야 돼요. 강남 차병원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웃음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한 결과에 몇 개월을 넘지 못할 진단을 받은 암 환자들이 몇 년째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세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나 암세포를 잡아먹는 몸의 면역력이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지면 마음의 면역이 강해져서 암세포를 억압해버려요. 제가 폐병 걸렸을 때 폐병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의사가 그때 그 말을 해요. 자네만 폐병을 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 폐 속에는 폐병균이 다 있다. 다른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폐병균을 눌러버린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폐병이 활동을 못하지만 자네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몸이 약해지니까 폐병이 일어나서 자네를 잡아먹는다. 그러므로 어쩌는지 면역력을 높이도록 영양을 많이 취하고 운동도 하고 면역력을 높여라. 그런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몰랐어요. 기쁨을 가지라는 것을 말 안 해주었습니다. 제가 나은 것은 예수 믿고 사랑을 하고 기뻐졌기 때문에 폐병이 나은 것입니다. 요사이 이제 의사들이 이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이 걸려서 암이 몸을 자꾸 먹어들어가는 것은 몸에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자꾸 후퇴를 해요. 암에게 면역력이 져서 자꾸 후퇴를 하는데 이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마음에 행복해지고 기뻐지면 면역력이 힘을 얻어가지고서 막 암을 몰아쳐내서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어설픈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아말렉을 막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점점 목을 줄여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후를 데리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전장을 바라보고 손을 드니 갑자기 큰 힘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려오니까 그만 아말렉이 또 힘을 얻어서 또 쳐들어왔지. 그래서 아론과 후리 모세에게 돌을 하나 갖다가 앉혀놓고 양팔을 높이 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힘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임하여서 아말렉을 쳐서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끊임없는 병마와 싸우는 것이 우리 속에는 면역력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면역 혈청이 바로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다 면역이라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폐병이나 암이나 뭐 요사이 말하는 새 감기나 무슨 균이 오더라도 싸워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먹는 것이 전부 다 오염된 음식을 먹음으로 면역력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면역이 군대는 군대인데 들고서 이런 힘이 원수가 뭐 으잇 그대로 픽 쓰러지고 으잇 그대로 픽 쓰러지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들어와 면역력이 못 이기는데 이 면역력을 이기는 것은 예수 믿고 마음에 행복하고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랑을 하고 기뻐진다.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예수 믿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내 마음이 기뻐지면 불행도 물리치고 슬픔도 물리치고 좌절도 물리치고 우울증도 물리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인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서 암도 잡아먹어버리고 모든 병균을 잡아먹고 눌러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 의대 이와세 박사도 최근 웃음 치료를 통해 암세포를 잡아먹는 NK 자연살해 세포가 14% 증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1분 내지 하루에 5분 정도 웃으면 자연살해 세포가 5-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1분 내지 5분을 웃으면 5-6시간 동안 우리의
암세포를 잡아먹거나 병균을 잡아먹는 면역성이 다섯, 여섯 정도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좀 웃으세요. 그럼 사람들만 해도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맞았어요. 세상에는 울 일이 많고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웃을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면 여러분 찡그리고 안 웃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사랑을 하면 마음에 기뻐지고 웃음을 일이 생기고 웃어지면 여러분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무찌를치는 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저항력도 생기고 육체적인 저항력도 생겨요.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에 끌어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생겨나요. 여러분 옛날에 수도 물 이렇게 펼 때 그냥 덜그덕하면 물이 한 방울도 안 올라와요. 물 몇 바가지를 부어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푹푹푹푹 하고 물이 나죠. 여러분 사랑을 몇 바가지만 퍼부어 주세요. 사랑이 안 생긴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랑의 봉사를 하고 사랑의 헌신을 하면은 그 다음 진짜 성령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기뻐지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엄청나게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들리지 않고 건강해지는 이유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왜 저항력이 있느냐,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웃는다는 것 참 좋아요. 그냥 아예 실없는 사람처럼 웃어도 좋아요. 씩 웃는 것 괜찮다고요. 자꾸 웃을 일을 생각하고 웃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모든 병을 이기는 면역력이 몸에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빼앗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서곡 만복내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학교 교회가 바로 핍박을 이긴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기쁨. 억센 핍박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왔는데도 대선학교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안 무너져요. 말씀에 서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기뻐져서 그래서 저항력이 생겨요. 불신앙에 대한 저항, 핍박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고 삶에 저항력이 생겨서 움찔하지 않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력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지간한 시험과 환난은 아무래도 이겨요. 시험과 환난을 많이 안 당한 사람은 믿음의 저항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강해지려면은 이 대사령과 신자들처럼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기쁨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죠. 내가 항상 말씀에 서서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을 가지면 행복이 다가온다. 웃자. 한번 웃으십시다. 아, 기분 좋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삶을 지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여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세상과 교인들은 바울 선생이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을
언제나 기억하고 바울 선생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뭐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신앙으로서 하나 연결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뭉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신앙을 전달해주고 신앙을 받는 사람의 사랑의 유대가 굳건히 맺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보기 싫으면 큰일 나지 않아요? 목사가 보기 싫고 밑광스러우면 설교를 들을 때도 늘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습니까? 난 어떠한 성도 한 사람이 제게 와서 그렇게 말했죠. 오랫동안 제게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저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는데 미워하면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너무나 너무나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설교를 들으려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난 것은 부인은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받아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이 떠나기만 떠나봐라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부인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교회는 따라왔는데 너무나 내가 밉광스러워서 그냥 설교가 두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이렇게 조 목사가 밉광스러우니까 내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은혜가 안 되는데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마누라가 못 떠나게 하니 겁이 나서 떠날 수는 없고 그런데 하루 하나님 성령이 변화를 갖다 주셨어요. 미운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내게 와서는 말이 미운 생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렇게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달더라.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간에 사랑의 유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밉광스러운 사람은 오늘 내 말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주 안에서 사랑스러우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울송이처럼 달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스러우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리고 싶거든. 여러분 사랑스러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찌한지 좋은 하늘나라 잔치 베풀어야 되겠다고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명절날 자식들이 시골로 부모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전생들을 준비합니까? 왜? 자식을 보고 싶으니까.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자원 있는 것 없는 것 토속 음식을 다 준비하는데 밉광스러운 보기 싫은 자꾸 알치는 시어머니 나온다 그러면 아무거나 그대로 준비해라 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게 뭐냐 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하지요. 주의 종이 양떼들을 사랑하면 매번마다 전력을 기울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어찌한지 입맛에 맞도록 음식을 먹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선생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전도한 말씀을 굳세게 잡죠. 사랑하는 바울 선생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굳게 잡고 원수들의 흔들림을 그들떠보지 않죠. 그리고 바울 선생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서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으로서 하나 된다는 것, 사랑으로서 유대가 맺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믿음도 사랑도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오니까 너무나 바울이 행복했습니다. 저들이 항상 바울 선생을 생각하고 바울 선생이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간구한처럼 저들도 서로 보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사람은 항상 얼굴을 맞대고 서로 봄으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 있으면 친밀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항상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 안에서 더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고 멀어지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가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들은 그때 그들을 도와줄 교회도 없고 선교부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는 곳마다 천막 장사를 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핍박을 받고 궁핍하고
핍박을 당하고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대단히 교회가 그냥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고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어떠한 시험과 핍박도 이겨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교회가 모래성같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바울 선생님 그만 힘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대단히 교회가 굳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바울 선생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굳세게 썼단 말할 때 용기 백배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사역한 것이 효과가 있다. 가치가 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힘차게 나가야 되겠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합니다. 한스 워더 어머니 김영희 씨, 그가 미국에 가서 온갖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식당 종업원에 점원에 뭐 허드렛 일을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한 것은 자식이 열심으로 잘 살아주니까 학교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우수하고 잘해주니까 그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고생하는데 자식이 그냥 술이나 먹고 방탕이나 하고 세속적으로 나가면 일하는 사람이 그냥 힘이 없고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생한 보람을 가질 때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고생해도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고생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고생을 실컷 해도 아무 가치가 없다. 고생한 것이 무슨 보람이 있느냐. 안개와 구름같이 사라진다면 고생을 할 용기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큰 힘을 얻은 것은 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꽉 섰다는 것을 들을 때 마음에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8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강한 말 아닙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여러분 자식이 굉장히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틀림없이 재생 불량성 빈혈이 걸렸거나 백혈병에 걸렸을 것이다. 얼굴이 저렇게 노랗고 핏기가 없고 힘이 없고 하니 혈액암이 걸렸을 것이다. 막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모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건 막 부모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병원에 보내가 자세히 조사한 결과 조사할 동안은 죽을 것 같이 마음에 괴롭다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요. 영양실조일 뿐 아무과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살 것 같아요. 완전히 검사할 때는 막 부모가 죽을 것 같아요.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자식이 그런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표하면 부모가 살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자식하고 운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부모도 같이 고통스럽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한 가지요. 대단히 교인들이 잘못되면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핍박이 들어오고 환란이 들어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교회가 박살이 난 것까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들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에 쓰고 매를 맞아도 믿음에 쓰고 고통을 당해도 믿음에 굳세게 쓰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는 말을 할 때 아유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아유 내가 걱정하다가 이제 살았다. 바울 선생은 그럴 정도로 대산과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의해서 힘을 얻고 생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야, 바울 선생의 기쁨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대산일과 교인들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은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우리가 너무 기뻐하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열심히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 공부해서 1등으로 합격을 하고 서울대학교 원하는 대로 들어갔다. 부모가 자식보다 기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았어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은 영적 자식이니까 영적 자식들이 그렇게 굳건히 믿음에 서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어떠한 핍박도 이겨나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위로를 얻고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겠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여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로 구역장들 지역장이 되어보면 구역원들이 신앙이 좋고 성장하고 자라면 마음이 기쁘고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데 구역원들이 시험에 들고 반발하고 타락하고 하면 낙심천만이 되고 슬퍼지고 용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혼자는 못 살잖아요. 사람인 자 사람이 사람을 바치고 있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내 혼자만 기뻐질 수 없고 내 혼자만 슬퍼질 수 없어요. 언제나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너 좋고 나 좋고 너 안 좋고 나 안 좋고 언제나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까운 혈연관계는 인생을 함께 걸머지고 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멍에를 걸머지고 살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가 잘못되고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이 잘못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니까 부부간 통계를 내놨는데 보니까 남편이 중병에 걸리니까 그의 아내도 똑같이 병에 걸려요. 그리고 아내가 일찍 죽으니까 거의 1년 이내에 남편이 죽어요. 그 왜냐? 인생의 멍에를 함께 걸머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살아가는 파장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일체감, 부모 자식 간의 일체감. 여러분, 왜 동계올림픽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쇼트트랙에 금과 은을 타니까 우리가 방 안에서 좋다고 박수를 치고 하더니 일본 선수가 이겼다 해도 뭐 미국 선수가 이겼다 해도 뭐 한국 선수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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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겨라 이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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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운명 공동체를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이긴 것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유대감과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좋다고 해도 북한 선수가 이기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안 이긴 것보다는 좋지만은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도 깃발을 들고 여러분 이겼다고 흔들면 우리에게 무슨 감격이 옵니까? 일체감이 없기 때문에 감기가 나요. 그래도 태극기를 가지고 흔들고 대한민국 착착착 착착착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유대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감. 나는 우리 가족 신문에도 그렇고 우리 국민일보도 그렇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도가 뭐 잘 됐다 하면 눈이 번쩍 뜨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 유대감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칭찬을 받으면 눈이 번쩍 떠입니다. 유대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장수하면 우리도 장수할 힘을 얻고 한 사람이 너무 빨리 죽으면 우리도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세력에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 나 혼자만 살면 안 된다. 우리 한국에 지금 양극화 현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이러면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잘 살지 못해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도와서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사람들 말하기를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0교회 개척한다고 온갖 힘을 다 쏘느냐. 여러분 우리가 500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세계에서 최대 교회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500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벌써 300교회를 개척했어요. 앞으로 200교회만 개척하면 500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잘 살자.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Together, 함께. 왜 예수님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생들, 인류들과 함께
고난을 걸머지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불의와 죄악 저주와 절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함께 된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이미 신앙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으면 바울도 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면 바울도 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믿음의 구석에 서고 사랑하고 기뻐하니 바울 선생도 믿음의 구석에 더 서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기쁨으로 너무나 기뻐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이웃이 같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민족과 인류가 같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함께 인간은 또 인간만 살아서 안 됩니다. 자연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공중의 새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짐승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벌레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물고기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돼. 자연과 함께 살아야 돼. 자연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못 사는 물을 사람이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새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공기를 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죽어가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 동물들까지라도 자연까지라도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발로 치면 문대면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공기도 함께 마시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아주 탁한 연기를 내서 공기를 오염되게 하면 됩니다. 더러운 물을 그냥 하수도에 막 불어넣어서 세제를 불어넣어가지고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는 살든 그 세제의 물을 마시고 한강에 물고기들이 허옇게 배를 내놓고 떠올려 죽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자기도 죽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잘 믿고 함께 축복받고 함께 건강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늘 우리의 기도에 함께라는 이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 지역장들을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장이나 구역장들 혼자 예수 믿으면 평안하지요. 그러나 지역과 구역원들과 함께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짐을 나누어짐으로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예배 참석한 여러분은 장성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고 함께 전당하는 일을 늘 관념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살게 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